자, 언두와 리두. 아이패드OS 마우스 사용하는 건 처음 보죠. 예, 이거 좋아요, 굉장히. 예. 그렇죠. 커스텀하면 오히려 iOS 상자 경험에서 통일성이 없고 사용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그냥 이미지를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서 코딩을 막 해서 어떤, 원래 하는 동작과 다른 동작을 하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긴 건 얼마든지 바꿔도 돼요. Look and feel. Look은 얼마든지 뭐 내가 원하는 모양의 스위치를 만든다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의 슬라이더를 만든다든지 그런 거 가능한데요. 그걸 동작을 바꾸려고 하거나 아예 그것과 비슷한 걸 내가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 말하는 거죠.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자, 언두와 리두입니다. 언두와 리두. 많은 앱들은 쉐이크 제스처를 통해서 언두와 리두 액션을 할수 있죠. 저 창을 꺼낼 수가 있어요. Such as typing or deletion. 지금 타입을 막한 거랑 아니면 삭제에 대한 어떤 취소 그런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프하게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네, describe the operation. 그 어떤 operation을 할 건지. 원래 prefix가 undo나 redo가 붙거든요, 자동으로. 저기에 undo typing 뭐 저런 식으로. 그래서 undo deleting이라든지, undo archiving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undo changing 그런 식의 undo 뒤에 undo나 redo 뒤에 붙을 정확한 말을 우리가 적어줘야 되고, don't use it for other action. 쉐이크 제스처를 언두나 리두에 썼다면 언두 리두 말고 다른 제스처에다가 쓰면 risk of confusing people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making your app unpredictable 예외적인 예상치 못한 그런 에러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provide undo and redo buttons sparingly 아껴 써라 라는 건데 3개 이상의 버튼 네 multiple way to perform 막 여러 버튼 막 주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제 스탠다드 시스템 프로바이더 아이콘을 써서 put them in expected location. 그래서 내비게이션 바 같은 데다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아니, 취소. 네, 요런 거 쓰라는 거죠. 요 위에 요거처럼. 네, 저 위에 저거처럼. perform undo and redo operation in context, current context. 그러니까 아까 했었던 작업에 대한 undo나 redo를 뒤쪽 페이지에서 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할수 있는 실수라서, 할수 있는 실수라서 이런 것들도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언두 매니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개발자 가이드 문서를 볼수 있고요.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언두 앤 리두까지 끝을 냈습니다. 드디어, 와, 유저 인터랙션이 좀 컸어요. C10 capability. AR이라든지, 멀티탭, AR 이거 좀길것 같은데? AR 제 기억에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와우, 길죠? 와우, AR. AR로만 하루를 다 보낼 수도 있겠네. 멀티태스킹은 우리 많이 쓰는 거죠. 앱에, 네, 저렇게 여러 개의 화면이 동시에 나오고, 멀티태스킹, 멀티플 윈도우.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일 겁니다. 멀티플 윈도우가. iOS 13에서, 그죠? iOS 13에는 이런. 요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기능이니까 한번 알 거고, 이 다음 시간에 저렇게 한 3개 정도를 볼수 있을까? 그래서 시스템 카페빌리티스는 노티피케이션도 그렇게 많진 않네요. 프린팅, 네. 퀵룩. 퀵룩도 그렇게 많진 않고, 스크린샷 하기, 레이팅 앤 리뷰, 레이팅, 그렇죠. 별점 달라는 거. 그리고 TV 프로바이더. 어쩌면 두 번만에 끝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스템 캐피빌리티에서는 많으면 세번갈 수도 있겠어요. 그 augmented reality가 얼마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시간 37분 동안 해봤고요. 이제 늘 하던 대로 네, 늘 하던 대로 히그 읽기는 끝났어요. 네, 유저 인터랙션으로. 히그 읽기는 끝났고,
지금 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가 2시부터 다른 일을 해야 돼서 한 50분 전까지 한 10분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내용도 괜찮고요. 전혀 상관없는 내용도 괜찮아요. 어떤 거든 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채팅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